1960년 영국 런던에 살고 있었던 20대 캐리라는 한 여성이 늦은 저녁 도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였는데요. 경찰 확인 결과 이 캐리 여성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바로 전날 한 여성을 만났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여성은 캐리의 완전 친한 절친 친구인 올리브라는 여성. 경찰은 바로 이 올리브 여성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캐리의 사망 사실을 알려주면서 도대체 사건 전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어요. 이 올리브의 말에 의하면 사망한 캐리, 자기 남편과 놀아났다라는 거예요. 바람났다, 내 남편과. 이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나잖아요. 내 친한 친구가 내 남편이랑 이건 뭐 개같은 상황인가. 당연히 찾아가서 지른 거예요. 더러운 년. 너는 학교 다닐 때부터 늘 그랬어. 그래서 모두가 널 싫어하는 거야. 그 곱상한 얼굴로 연약한 척은 다 하면서 남자들한테 웃음이나 흘리고 다니니까, 그래서 다널 싫어한다고. 이 여우 같은 기집애야. 내 남편 말고 몇 명한테나 출근됐니? 넌네 엄마랑 똑같아. 하긴 아버지가 20명도 넘는 너 같은 게 가족이 뭔지 남편이 뭔지 알 리가 있나. 더러운 년. 다시 한번 내 남편 그리고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공개적으로 망신 줄 테니까 조용히 찌그러져서 숨어 살아. 그렇게 막 지르고 헤어졌는데 바로 다음날 캐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경찰이 이 올리브 여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올리브 예전에 울부증으로 정신과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여자인 거예요. 경찰에게서 캐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이 올리브 여성. 경찰은요, 이 올리브가 너무 흥분 상태다 보니까 잠시 그녀가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혼자 있을 수 있게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얼마나 지났을까요? 경찰이 커피 한 잔을 딱 하고 들어왔는데, 웬걸? 메어리 올리브. 홀로 남아있던 취조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사망 이유는? 몰라요. 당시 현장에서는 올리브의 죽음을 설명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의문의 죽음. 그 후에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70년. 이번에는 영국이 아니라 일본이에요. 1970년, 일본 도쿄에 살고 있었던 사채업자, 요시다라는 남성. 이 남자는요, 한마디로 악덕업주였어요. 성격이 아주 개같아. 아주 이렇게 나쁜 놈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밖에 모르고, 그러다 보니 주위에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요시다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 중에 그에게 원한을 품지 않은 사람 단한 명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시다 늘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아는 거죠. 내가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나를 다들 싫어한다는 걸. 날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걸. 그러다 보니 누군가 나한테 커피를 준다? 그럼 안 먹는 거예요. 왜? 그 커피 안에 독타 쓰면 어떡해? 혹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먹기 전까지 안 먹어요. 왜? 그 음식에 독타 쓰면 어떡해? 그렇게 생활을 해오던 어느 날, 그날은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던 날이었는데, 이때 요시다가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우산을 들고 사무실을 나온 거예요. 그렇게 사무실 건물 1층에서 우산을 딱 펴려고 딱 하는데, 옆을 보니까 우산을 푹 써가지고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이 요시다 쪽으로 우산을 쓰고 갑자기 막 뛰어오네? 그리고 요시다.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우산을 쓴 남자가 요시다를 죽인 걸까요? 사실 이 우산을 쓴 남자는요, 그냥 급한 볼일이 있어가지고 우산 쓰고 뛰어가던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이 요시다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거예요.
이때도 이 요시다의 죽음이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올리브와 요시다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한 사람, 놀랍게도 1970년대 당시에 전 세계에 5만 건이 넘었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번에는 1920년대로 더 올라가 볼게요. 1920년대 독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독일의 부헨바르트라는 교도소에 사형 집행장에서 한 범죄자의 사형 집행이 열렸는데, 이때 한 박사의 설득으로 이 사형수가 이때까지의 방식과는 다른 사형 집행 방법을 택했고, 이에 배심원들 없이 사형 집행관 그리고 이 박사 단 두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형 집행을 시작한 거예요. 이 박사는 손발이 묶여 얼굴까지 천으로 가려진 채 사형 집행 의자에 앉아있는 사형수한테 얘기했습니다. 자네 몸 안에 피가 모두 빠져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서서히 죽게 되겠지. 걱정하지 마. 그다지 고통스럽진 않을 거야. 다시 태어나게 되면 좋은 인간으로 살아가길 빌겠네. 이 박사가 준비한 사형 집행은요, 이 사형수의 동맥을 끊어서 과다출혈로 죽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페이크가 있었어요. 이 박사, 사형수한테는 네 동맥을 끊어 모든 피를 네 몸에서 빼낼 거야. 그럼 넌 죽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사형수의 손목에 진짜 칼까지 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때 이 박사가 사형수 손목에는 약간의 상처만 냈을 뿐 동맥 안 자른 거예요. 동맥 자르는 척만 하고 이 사형수 곁에 링거를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이 사형수 손목에 톡톡 물이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물이 톡톡 떨어지게끔. 그리고 이 물이 이 사형수의 손을 타고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떨어지는 이 물방울을 받아낼 수 있는 컵, 그 물이 떨어지는 그 위치에 비커, 컵을 둬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져 컵 안에 담기는 그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리게끔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마치 내 피가 비커 컵 안에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링거를 연결해서 손목에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이 물방울이 또 손목을 타고 떨어지겠죠. 그럼 그 떨어지는 위치에 비커 컵을 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 그걸 들을 수 있게끔. 마치 내 피가 비커 컵 안에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눈이 가려져 있었던 이 사형수, 이런 상황 알 리가 없잖아요. 사형수 입장에서는 동맥을 잘랐다고 하고 진짜 칼의 느낌이 났기 때문에 이 손목에서 느껴지는 액체가 자신의 피라고 생각했고, 그 피가 흘러내려 비커에 담기는 그 물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죽어간다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이 사형수 사망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사형수는 착각 속에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의 심장은 놀랍게도 멈춰버린 거죠. 이 실험을 했던 박사는요, 이런 심장의 멈춤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특정 조건이 만들어질 때 발생된다라는 이 점을 착안했고, 이 독일의 사형 집행 실험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미 죽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올리브 역시도 사건 전날 친구 캐리 찾아가가지고 뺨 때리고 막말을 막 쏟아냈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캐리가 죽었대. 내가 죽인 것 같잖아.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잖아. 내가 죽인 건가? 막 오만 생각이 들면서 엄청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채 극도의 불안과 자책 속에서 자신의 심장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요시다 역시도 평소 자신의 악행에 대한 누군가의 복수를 두려워한 나머지 달려오는 행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순간적인 착각 때문에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실제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을 시민성 죽음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민성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박사들이 연구를 했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옆에 슈미트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시민성 죽음과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극도의 스트레스 그리고 그에 대한 강한 공포감이 사람의 신체와 병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해요. 이분이요, 한번 이런 실험도 했었대요. 실제로 뇌종양을 앓고 있었던 어린 남자아이한테 자신의 뇌 속에 종양을 악마로 그리게 한 거예요. 자, 애야, 여기 스케치북에 네 뇌를 한번 그려볼래? 어우, 잘 그렸어. 그러면 이제 그 뇌 안에 악마를 그려보는 거야. 그럼 또 이제는 그 악마를 없애볼까? 하면서 그 뇌 속의 악마를 그림으로 공격해서 없애는 그런 심리치료를 계속해서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아이의 뇌 속에 있었던 이 종양세포들이 모두 죽어 사라졌다고 합니다.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미트 박사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삶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옆에가 실제 시민성 치료로 뇌종양을 치료한 실제 남자아이입니다. 케레트 포터라는 남자아이인데 지금 옆에 사진은 완치가 돼가지고 성인이 된 모습이에요. 이런 슈미트 박사의 연구 결과로 오늘날 많은 질환이 시민성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하고요. 치료에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건 바로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있다. 슈미트 박사의 저서에 사람은 슬픔으로 죽는 동물이다 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요. 사람은 슬픔으로 죽는 동물이다. 뭔가 확 와닿더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일이 연달아 오게 된다고 하죠.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불행한 일은 오게 되는데 그 불행한 안 좋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더 안 좋은 일만 오겠죠. 기왕 생각이라도 긍정적이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안 좋은 생각은 끝이 없고 이런 생각만 해봤자 내 건강, 내 기분만 안 좋아질 뿐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기왕 사는 거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도 좋은 생각하며 살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심리가 인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참 이 말이 와닿는 것 같아요. 사람은 슬픔으로 죽는 동물이다.